안녕하세요. 트레잉스입니다. 네, 오늘의 언박싱은 보시다시피 네, 톰포드 향수가 되겠고요. 이번에는 네, 프라이빗 블렌드 향수 중에 하나를 구입했습니다. 그런데 이번엔 또뭐큰 병을 구한 건 아니고요. 이번에 또 휴대용 아토마이저로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구입한 향수는 네, 누아드 노아가 되겠습니다. 예, 누아드 노아는 톰포드 프라이빗 블렌드가 처음 런칭된 2007년에 예,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쭉 나오고 있는 몇안 되는 향수들 중에 하나고요. 그래서 뭐이 향수는 뭐 알려져 있기로는 네, 로즈, 피출리, 트러플 그리고 뭐 바닐라, 우드 이렇게 들어간 게 향수로 뭐 요즘 같은 이제 가을, 겨울철에 어울리는 향수로 많이들 뭐 애용하시는 그런 향수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래서 지난번에 뭐 터보크바니 네, 언박싱 하면서 아토마이저 뭐 대략 소개는 해드렸지만 네, 용량은 10ml이고요. 네, 이런 식으로 뒤쪽에 이렇게 성분들 들어있고요. 그래서 네, 아토마이저 색깔은 네,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개봉하면 환불이 안 되게 이렇게 스티커가 붙어 있고요. 그리고 이 아토마이저는 뭐 지난번에도 소개해 드렸듯이 네, 이렇게 자석 뚜껑으로 되어 있고요. 좀 두꺼운. 그리고 이 안에 이렇게 바꿀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토바코바니하고 아토마이저랑 뭐 겉에 케이스는 네, 완전 똑같다고 네, 보시면 되겠고요. 네, 그럼 한번 손등에 한번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매장에서 시향을 해봤을 때는 이렇게 뿌리고 나니까 사실 약간은 좀 커피 냄새하고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, 네, 지금 다시 한번 맡아보니까 그래서 그 커피 같은 느낌이 사실은 얼마 전에 소개드렸던 아틀리에 콜롱의 카페 튜버로사하고 좀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. 근데 네, 지금 한번 이렇게 뿌려보니까 지금은 일단 네, 장미향이 제일 네, 강하게 느껴지고요. 그리고 약간 네, 그 우드 향도 느껴지긴 하는데 좀 달달한 느낌도 있고 좀 스파이시한 느낌의 장미향은 아닌데 굉장히 좀 부드럽고 약간 프레쉬하지만 좀 부드러운 느낌의 장미향이네요. 그래서 사실 이 느낌을 비슷한 거를 찾는다면은 일단은 아틀리에 콜롱의 로즈 아노님의 에서 느꼈던 장미향하고 좀 비슷해요. 근데 장미향 그 자체만 따진다면은 일단 아틀리에 콜롱 그 로즈 아노님의 하고 굉장히 좀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고요. 일단 네, 지금까지는 굉장히 그런 프레쉬하면서도 부드러운 느낌의 장미향이라서 일단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. 일단 초향은 뭐 일단 뭐 인터넷 리뷰나 뭐 이런 뭐 프레그란티카나 베이스노트 같은 곳에 뭐 리뷰 올라온 것만 봐도 꽤 평점들도 높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향인데 네 일단 뭐 저는 10ml로 네, 작은 용량으로 사긴 했는데 뭐이 초향만큼 네 다른 다음 뭐 미들이나 베이스로 갔을 때 느낌이 괜찮다면 아마도 요거 다 쓰고 나면은 아마도 뭐 50ml 뭐 하나 새로 구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그럼 이상으로 네, 톰 포드의 누아드 누아 트리블 아토마이저 언박싱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